안녕하세요. 행복 쇼핑의 도라이몽 조창선 매니저입니다. 오늘 리뷰해 볼 제품은 2월 26일 새벽 2시에 출시되는 알텍스 3060인데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조텍, 갤럭시, EM텍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친구들을 저희는 먼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정말 기대됩니다. 요즘 그래픽카드가 구하기 참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RTX 30 시리즈 중에서 RTX 3060은 보급형 라인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다른 시리즈에 비해 물량이 어느 정도 풀릴 예정이어서 상위 그래픽카드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TX 3060이 보급형 라인이라 다른 30 시리즈에 비해 좀 더 저렴한 50만원대의 출고가로 접근이 좀 더 편한 가성비 제품입니다. 서론은 그만 깔고 이제 언박싱을 먼저 시작해볼까요? 그럼 조텍부터 먼저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대되는 순간. 박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박스를 까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네. CD는 없는 것 같고 이건 바로 옆으로 치우겠습니다. 봉투가 뽁뽁이로 되어 있네요. 오, 뽁뽁이 포장 잘해줬네. 그래픽카드를 언박싱을 해서 꺼내봤는데 일단은 비교적 작은 크기에 듀얼팬 구조로 되어 있고요. 듀얼팬 구조지만 크기랑 라인업을 봐서는 쿨링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쿨링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면은. 여기 보시면은 전원은 8핀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께도 얇네요. 이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어가지고 미니 케이스에도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백플레이트도 그60 라인업에 비해서 대단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예, 디자인도 괜찮고 백플레이트 박혀 있는 것도 견고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DP 포트 3개, HDMI 하나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이게 커뮤니티에서는 넙츠라고 불린대요. 아마 이게 두께가 얇고 색상이 이래서 그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 조텍 피셜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크기도 그렇고 두께도 그렇고 예, 펜 돌아가는 것도 괜찮고 저는 그래픽카드 괜찮아 보이네요. 이번에는 EM텍 그래픽카드를 언박싱 해볼 건데요. 예, 아까보다는 박스가 살짝 크네요. 아까랑 똑같이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좀 디자인이 심플하네요. EM텍의 특징인 홈이 파져있는 팬이 이렇게 듀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기는 아까 조텍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 보면은 되게 심플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게 되게 앤틱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괜찮은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 얘도 8핀 하나가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백플레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타구망이 크게 뚫려 있는데 이게 아마 RTX 30 시리즈가 쿨링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팬으로 나왔던 바람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배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구멍을 크게 뚫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쿨링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얘도 그렇게 막 발열이 심한 애는 아닐 것 같아가지고요.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포트는 DP 포트 3개, HDMI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이거는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과한 디자인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겐 딱 적합한 그래픽 카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갤럭시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는 박스가 좀 크네요. 다른 그래픽 카드에 비해서 여기 Watch Your Games 갤럭시만의 특유의 그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항상 들어가는 아저씨가 있네요. 지쳤어.
똑같이 검은색 박스로 되어 있고, 일단 언박싱을 어떻게 까는 거야? 뭐요? 네. 여기 똑같이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왜 가이드가 두 개나 있을까요? 아, 요거는 LED 가이드고요. 요거는 그래픽 카드 가이드인 것 같습니다. 오. 아, 이렇게 던지는 거 재밌네요. 얘는 다른 그래픽 카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화려한 것 같습니다. 이전 시리즈에서도 비교했을 때 이렇게 화려한 거는 원래 갤럭시의 장점하면 화이트 컨셉이거든요. 근데 얘는 더 진화했네요. 오, 여기 보시면 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디자인을 고려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쿨링에는 쿨링이랑 소음은 관계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크기는 거의 3070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는 크기고요. 핀은 8핀 하나 들어가고 백플레이트가 굉장히 화려하네요. 디자인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포트를 보시면 다른 그래픽 카드랑 똑같이 여기 DP 포트, B 포트, DP 포트, HDMI. DP 포트 3개에 HDMI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은 역시 갤럭시답게 화이트 컨셉을 좀 더 진화시켜서 갤럭시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에 맞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그래픽 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이걸 구매하시면 되겠네요. 예, 굉장히 화려합니다. 벤치마크에 앞서 스펙 비교를 먼저 해봤는데요. 저는 솔직히 RTX 2070 슈퍼보다 조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RTX 3060이 말만 보급형이지 이전 세대와 비교를 했을 때 플래그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성능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RTX 2080 슈퍼와 비교를 해보자면 RTX 3060은 CUDA 코어가 3584개, 12기가 GDDR6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고요. RTX 2080 슈퍼는 CUDA 코어가 3072개, 8기가의 동일한 GDDR6 메모리로 사실 플래그십 모델인 RTX 2080 슈퍼보다 더 나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꿀팁 하나 드리자면 RTX 3060은 크기가 작은 편이어서 잘만 기획하신다면 요새 인기인 미니 케이스 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벤치마크 점수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파이어스트라이크, 타임스파이, 로얄포트, 블렌더, 그리고 콜 오브 듀티 콜드워까지 돌려봤는데요. 여기서 점수는 저희가 테스트한 드라이버가 정식판이 아닌 베타판이어서 출시 후 성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D 마크부터 확인해 보시죠. 우선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는 22,000점이 나왔고 타임스파이는 약 9,000점, 로얄포트는 약 5,000점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 생각보다 점수가 좋지 못한데요. 최근 엔비디아에서 제공한 소식으로 암호화폐 채굴 성능 제한을 50%로 낮춰서 벤치마크에 영향을 끼치지 않나 싶습니다. 점수는 아쉽지만 어찌 보면 시청자분들께는 희소식일 수 있겠네요. 암호화폐 성능 제한에 대한 관련 소식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렌더를 돌려봤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과정 없이 이미지 렌더가 순식간에 돼서 측정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수의 CUDA 코어와 VRAM이 렌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콜 오브 듀티 콜드워도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옵션은 풀옵션에서 화면 공간 반사를 낮추고 목표 표시 거리, 레이트레이싱을 중간으로 조절하고 해상도는 FHD로 설정했습니다. 게임 프레임은 90프레임에서 110프레임으로 상당히 높은 프레임 레이트를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정도라면 풀옵션으로 해도 문제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벤치마크에서는 아쉬웠지만 본래 성능을 내는 게임이나 작업에서는 훌륭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스펙 면에서도 그렇고 앞서 언급을 했듯이 RTX 3060은 매니아층보다는 일반 게이머를 타겟으로 한 그래픽 카드로 스팀에서 이용률 1위인 GTX 1060을 RTX 3060이 빠르게 밀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새로 출시한 RTX 3060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RTX 3060은 보급형 모델이면서 성능은 RTX 2080 슈퍼와 비슷해서 새로운 가성비 모델로 매니아층보다는 일반 게이머와 PC방을 주로 타겟을 맞춘 듯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컴퓨터를 맞추신다면 과한 그래픽카드보다는 RTX 3060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